지난 시간에 변하고 싶은 상구의 마음속에 상구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또 다른 상구가 있더라. 이제 이런 현상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다른 나, 서로 상반되는 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중인격자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끔씩 우리가 느껴요. 네. 나는, 어떻게 이중인격 같아.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나는 바뀌고 싶어. 나는 변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쑥스러워서 해야 될 것을,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속에는, 내가 원하는 올바른 것을 하고 싶은 나가 있고, 그리고 그 반면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가 있다. 이중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진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아주 고민합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나 고민해요. 자, 조금 가다가 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참,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한 인간이 됐어요. 그렇게 존경을 받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최고의 제자가 사도가 됐지만 자기의 있는 실상을 그대로 어떻게 해? 지금 이게 나다. 내가 무슨 천사나 된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내 속에는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그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왜? 나는 옳은 것을 행하고 싶어.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성질이 상당히 나빴던 사람인 것 같아. 성질이 나빴죠, 사실은. 왜? 왜 나빴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난폭하게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죠.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여. 그 실제로 죽였잖아. 그러니까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아주 나쁜 성격을 자기가 아직도 이길 수 없다.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질이, 내 더러운 성질이 자꾸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참아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싶은 것이 난데, 그거는 누구의 음성대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면, 나는 그러고 싶은데, 다 포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열받으면 어떻게? 큰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쪽으로 내가 행동을 해버린다. 참. 솔직한 사람이죠. 아주 정직해요. 이게 너무 정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정직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안 해. 아, 이거 뭐. 겸손 떠는 얘기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버럭 화를 내버렸다. 내가 내 마음을 보면 그 상대방을 아주 미워하고 있다. 그렇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뭐예요? 내가 아니다. 왜? 나는 그러기 싫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기 싫은 나는 없었어. 옛날에는 화가 나면 무조건 미운 게 옳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워하는 나 자신을 자꾸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했다고 여러분이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그래 뇌를 크게 해요? 뭐 또 싸움 모양인데? 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그러면 그게 누구야?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거하는 죄. 죄라면 그건 누구요? 악령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번역을 아주 잘했구만요. 내 안에, 괄호 해놓고, 내 육신 안에는 그렇습니다. 내 몸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육신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세포가 있는 곳이고, 세포는 뭘 가지고 있어? 유전자. 내 유전자들이 다 못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실일까요? 네. 내 유전자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3살 정도 돼 가니까, 아빠가 하는 아주 좋지 않는 행동을 해. 아빠는 이렇게, 이런 걸 가끔 해. 마누라가 아무리 당신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애가 세 살이 되는데 이것도 애비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하는 짓, 하는 짓을 그걸 이제 영어로는 behavior 그래요. 습관적으로 하는 짓, 습관적으로 하는 behavior 그런 짓들도 유전을 받고 유전을 하는가라는 이제 그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 학문을 행동 유전자 학이라고 불러요. Behavioral genetics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학춤 이런 거 있잖아요. 학춤은 이제 암컷 수컷 학이 만나서 교미를 하기 직전에 이제 합니다. 춤 춰요. 근데 그게 뭐 레슨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 하는 학춤은 유전자에서 다 유전 받았어. 그래서 학춤을 추게 하는 유전자의 위치도 다 알아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초파리들 초파리를 과일파리라고 그럽니다. 과일을 좀 오래 놔두면 달콤한 과일을 그게 눈꼬만한 파리들 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파리들은 이렇게 보면 눈꼬만해서 잘 안 보이지만 그 파리들을 초파리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대경으로 보면 아주 이뻐요. 이쁜 것들은 또 이쁜 짓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암컷 초파리가 있는데 그 암컷 초파리와 수컷 초파리가 수컷 초파리가 암컷 초파리가 마음에 들어서 교미가 하고 싶어. 하고 싶을 때 하는 짓이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understanding the genetic construction of behavior. behavior는 행동, 하는 짓. 하는 짓의 뭐 유전적 구성. 이것도 유전자의 구성이 딱 돼가지고 초파리들은 일률적으로 수컷 초파리들과 암컷 초파리들은 교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렇게 행동하고 교미를 해. 이게 수컷, 메일.
그래서 암컷, female. 만약 이 전방에 있던 수컷 초파리가 이 암컷에게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90도 각도에서 바로 그냥 접근을 하면 절대로 암컷이 교미에 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교미에 응하게 하려면 자기의 의도를 나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라는 그 자기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90도 각도가 아니고 45도 각도, 그것도 우편 45도. 까다로워요. 네. 여자들은 까다롭다니까. 까다로워요. 좌측에서 45도로 와도 생각 없어. 네. 우측 45도 각도에서 탁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암컷들은 즉각적으로 그거를, 저 수컷이 왜 자기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그게 교미가 목적이다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감지한대. 근데 이제 암컷이 그걸 감지했어요. 했으면, 암컷들은 어떻게 행동하도록 돼 있을까? 예, 암컷들은요 눈치를 채고도 모른 척합니다. 사람 여자들이나 초파리도 다 똑같아. 눈치 다 채놓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직진. 그때 이 수컷 초바리가 바보같이 뭐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컷 초바리는 좀 끈득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그냥 지나쳐 가는 거야. 예. 앙큼한 년.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수컷 초바리가 지나가는 그녀의, 예, 이 부분, 요 배 부분을, 너무 세게 건드려도 안 돼. 살짝만 건드리면서, 커피라도 한 잔. 그러면, 이 암컷 소파리가, 정지. 더 이상, 예, 정지. 딱 선대요. 왜 그러시는데요? 커피 마실 시간은 없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 수컷 초파리가 즉각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 일로. 이제, 아까는 여긴 배 부분인데, 이제는 가슴 부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90도 각도를 이루면서 이 왼쪽 날개 말고 오른쪽 날개를 떨어야 된다. 뜨면서 이게 소리를 내야 된다. 그게 이제 얘들은 목청이 없으니까 날개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럼 무슨 노래를 부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두고 봐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암컷이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두 번째 거는 좀 풍기문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보. 응. 야, 저 뒤에서 보니까 박선생 부부. 박선생 맞죠? 예. 아, 남편이 뽀뽀를 해주는데 참 멋있게 뽀뽀를 해줘요. 근데 사모님이 약간 좀, 반응이, 그냥 모른 척 하는 반응. 목사님 못 봤을 거예요. 뭐, 목사님. 예, 아주 잘하세요. 저도 따라하기 힘들어. 자, 아까 우리 진규 직원이 노래할 때,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도 유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들은 이런 거를 전혀 사전에 배우지도 뭐예요? 않았지만 이렇게 유전적으로 하는 짓을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싫은 일을 당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내 유전자, 내 육신에는 다 악한 것만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야, 내 마음에는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들어왔는데, 왜 내 마음에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그런데 내 육신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유전자는 악령이 어떻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로. 그러니까 왜 이런 놈은 악령은 그 본질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지. 조건적이니까 귀찮게 하는 놈은 뭐예요? 화를 내고 벌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적 원칙으로 유전자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에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유전자는 조건적으로 어떻게 이미 입력이 돼가지고 그게 안 된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 그 공고한 자라는 것은 좀, 상당히 고상틱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고한 자라는 단어가, 본래 원어는 어떤 뜻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공고하다, 이렇게 고상틱한 말이 아니야. 영어로는 아주 심하게 번역을 해놨어. Wretched man, 그래요. Wretch. 나는 wretched구나. Wretched라는 말은 이 못돼먹은 놈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비열하다. 뭐 하여튼 나쁜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wretched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예, 상대방을 대놓고 you wretch 그래요. 그 말은 너는 더러운 새끼다. 이제 우리 한국 말은 항상 성경을 자꾸 너무 고상틱하게 번역하려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뭐구나, wretch구나. 이제 이거를,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wretch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 계란을 부화시켜 가지고 이제 그래서 닭을 이제 키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란이 부화됐을 때 병아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알에서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 보송보송한 게 노란 게 그냥 병아리 엉덩이들이 너무너무 이뻐. 뭐 병아리도 모든 것이 다 이쁘지만은 그 엉덩이도 뭐 하여튼 그래서 병아리를 이렇게 보면 아주 착해 보여요. 그 모양 그대로만 보면 뭐 착한 것 중에 이 세상에 착한 것 중에 가장 착한 게 병아리겠다 싶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요. 우린 병아리도 뉴스타트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사료만 먹이면 별로 건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채소를 여러 가지 채소를 다 이제 우리 집 사는 그 도구도 샀어. 이래가지고 아주 잘게 썰고 그래가지고 뭐 기다란 게 있고 너무 크고 있고 그런 병아리 목에 걸리니까 그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야. 뭐 한 2, 3일밖에 안 돼서 태어난. 그래서 이제 사료하고 그 채소하고 주면 사료 안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얼마나 채소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 막 다 모여 들어가지고 막 채소를 집어 먹는데 그러다가 한 놈이 콕 집었는데 다른 것보다 3배, 4배 긴 거 이상 안 잘려가지고, 그게 긴 게 딱 걸리면요, 어떡하게? 예, 긴 게 딱 걸리면, 즉각적으로 토겨. 충분히 먹을 거 있는데, 그냥 후다다닥 토겨. 그러면 그 주위의 병아리들이 그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놈 뺏어 먹으려고 후다다닥 다다닥. 야, 그것도 아주 나쁜 것들이야. 왜? 근데 그게 뭐예요? 본능이야. 남이 큰 거 가지면 그것 뺏어 먹어. 본능이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나빠요, 것들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말이 바로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게 악령이 내 모든 유전자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다. 그래서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선을 행하는 유전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유전자라는 단어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선을
마음은 있으나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행하는 것 이게 유전자야. 아, 선을 행하는 유전자는 없다. 왜? 이 유전자가 다 변질이 돼 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어머니도 한번 정말 한번 사랑해 보자. 그리고 옛날보다 왠지 또 뉴 스타트를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별로 안 미운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힐 때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잖아. 그 소리가 딱 들리면 뭐예요? 즉각적으로 또 미워버려, 미워져버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미운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내 유전자가 그렇게 변질돼 가지고 내가 실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가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것이 이제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차 잘못되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결국 사도 바울마저도 내가 나를 보면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전자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오라 나는 레츠구나.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안 되더라도 왜 그게 된다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을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그게 안 되도록 나는 이미 어떻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 돼. 왜? 우리로서는 그것이 정말 그러한 악한 것이 없어지려면 그러니까 곧 내 유전자 속에 입력되어 있는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죽는 수밖에, 내가 죽어버려야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는 내가 죽어야 없었죠. 그러니까, 나를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니 이것을 아셔야만 나는 계속 투쟁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때는 결국 언제다? 나도 무엇처럼 변해야 돼? 네, 천사처럼 변해야 돼.
예수님처럼 변해야 돼요. 그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얻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여러분 여보 우리 천국 가서도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삽시다 그거는 그런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런 거는 천국에서는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몸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몸은 없다. 없으며 그들은 자 그래서 우리 물질적으로 구성이 되는 형성이 되어 있는 우리의 지금 몸은 결국 물질적으로 구성돼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하나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법칙이냐면 law of entropy라는 그 열역학 제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엔트로피가 된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뭐냐면 점점 어떻게 질서를 잃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딱 이렇게 우리 눈은 눈,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이렇게 딱 질서가 있잖아. 그런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머리카락이나 내 피부나 눈이나 다 뭘로 돌아가?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자로 돌아가 버려. 물질로 돌아가 버려. 다 본질적으로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원자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궁극적으로 다 엔트로피, 원자가 질서 있게 탁탁탁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 인간도 탁탁 구성돼. 이것들이 다 결국 예를 들어서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맑은 물 한 잔, 새까만 잉크 방울을 하나 탁 떨어뜨리면. 잉크 방울이 물 속으로 탁 들어갔을 때는 방울처럼 보여.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뭐예요? 서서히 무질서해져. 그래가지고 잉크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게 된다. 그것을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 모든 물질적 구조는 다 어떻게, 이 질서, 질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무질서해서 해서 다 퍼져버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래서 부활은 여기 부활은 그런 엔트로피가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없다는 얘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무엇과 동등으로 된다? 예,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 동등하게 되면, 이 육체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천사 같은 존재가 되면 나는 한국에 있고 너는 미국에 있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됐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그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그게 앞으로 우리가 될, 우리가 가질 영적 몸, 영체라고 그래요. 영적 육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는 이제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 생각, 그렇죠? 또는 욕심. 이런 것은 다, 모든 조건적인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생명,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나라는 어떤 개체로서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초월하는 존재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영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 그래서, 참, 그,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이런 존재로서 부활하도록 되어, 뭐예요? 부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로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뉴 스타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왜 배운 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내 속에, 그러니까 그, 이 변질된 유전자는 이 악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병아리, 그렇게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는 병아리일지라도, 그것들도 이미 유전자들이 뭐예요? 변질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해, 천만의 말씀. 서로, 누가 조금만 더 큰 거 가졌어도 가서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콕콕 쪼기도 하고, 이것들 아주 나쁘더라고. 그 걔네들도 동기생들만 좋아하더라고.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부활장에 그 동기생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봤으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부활기에서 좀 늦게 태어난 놈들. 갖다 집어넣으면 못 살겠구나. 하이, 옷들이. 참, 이것들도 이렇게 패싸움도 할 줄 알고. 아주 요것들, 나쁜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쁘게 착하게 생겨도 조금만 관찰해보면 아주 나빠요, 그것도. 그래서 내 자신 속에 그런 나쁘게 변질되어버린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그러지 않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한 존재지. 지금 우리는 천사 차원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완전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이중인격일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이중인격이라는 것이 더 확실히 나타나요. 더 확실히. 그래서 이중인격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그저 있는 뭐예요? 그대로 진리야.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먹던, 제가 술을 참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술 유전자를 우리 아버지한테 타고났는지, 그 술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담배는 못 피우겠어. 그 담배 유전자는. 어때요? 담배를 한번 피워보려고 했더니, 영, 안 좋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놀러 왔는데, 우리 집에 이제 애들이 지금, 5살, 6살짜리들이 있는데, 와서 자꾸 자식이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담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담배는 진짜 해로워. 그 사람들이 대충 해롭겠지, 이러고 계속 피고 있는 건데, 이제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면 그 정말 안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알려주려고, 담배에 대하여 자세히, 이제 설명을 했어. 설명을 다 듣고 나더니 이 자식이 담배를 한 가지 탁 꺼내는 거야. 꺼내더니 탁 해서 한 모금 팍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야, 이 자식아, 왜 이래? 상구야,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설명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나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왜? 담배 없으면 나는 낙이 없다. 담배가 있어야 그래도 담배 피우는 낙이라도 있지. 그러면서 네가 하는 그렇게 진지하게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 마음만 괴롭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담배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제발 부탁한데 다시는 교회 얘기를 하지 말아달래요. 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좀 미안하더라고. 난 담배 끊을 수도 없고, 그리고 끊기도 싫고,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담배 끊으라는 얘기는 그만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겠어.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이제, 그러고, 이제, 1달 남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자기 꺼내서 피우던 담배를 다 피웠어. 피우고, 이제, 꽁초가 딱 남았는데, 이 자식이 재트리에 꽁초를 탁 눌러서 끄면서,
하는 말,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중인격이에요. 그렇죠?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의 목소리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목소리야. 그래도 끊기는 끊어야지. 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안다고. 그러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는 생각,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생각과 악령이 나에게 하게 하는 생각, 이 정반대되는 두 다른 생각이 우리 속에서는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중인격은 그건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중인격이기 때문에 아주 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속에 그 이중인격을 그대로 자기가 기록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이중인격이 하나로 될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새로운 창조를 받았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이중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이중이 아니라 더 이상 천사와 동등하고, 천사와 동등하면 하나님과도 동등하죠. 그런 일중인격자로 그때 가서 회복이 되면 그렇게 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뉴 스타트는 병 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원대한, 그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떤 상태인가를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로, 정말로 끝내주는 그런 존재로 다시 재창조가,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게 되는 그때까지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이중인격과 그 악령들과 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